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최근에 차이나와 미국 사이의 대만 해협과 남중 국해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근데 요새 미 항모 전단이 좀 불안해요. 왜냐면 중국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사정거리가 한 5,000km가 됩니다. 등펑 26을 개발했는데, 뭐 베이징 스스로 이거는 US 캐리어 킬러, 미국 항공모함 킬러라고 아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요게 세틀라이트 타겟팅을 해갖고, 그러니까 중국이 띄운 위성이 이렇게 궤도를 안내해 줘가지고, 이론상으로는, 제가 영문 원본을 보니까 theoretically, 이론상으로는 US 캐리어 킬러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시험 발사하는 걸 전 세계에 공개하고, 미국이 깜짝 놀랐죠. 왜냐면 미국의 랜드 연구에서 의하면, 지금 현재 중국이 이 미사일을 한 100여 발 갖고 있는데, 이거로 그냥 괌 미군 기지에 쏘면 뭐 한 열흘 이상 괌 미국 기지가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US 캐리어도 항공모함도 가능한 한 그 중국 본토나 이 중국 항공모함이 돼서 1600km 이상은 떨어져서 작전하려고 그래요. 등펑 26이 확 날아오면 어떤 위협적인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재밌는 기사가 났습니다. 센터 포 밀리터리 모더니제이션에서 쿠드 US 네이비 디스트로이 어태킹 차이니스 캐리어 킬러 등펑 26 앤티쉽 미슬. 과연 미 해군이 공격해오는 항모 킬러 등펑 26을 막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 질문하는 기사가 났는데, 우선 여기에 대한 답을 넣기 전에, 왜 그러면 차이나가 이 중거리 미사일의 강국이 됐고 미국을 위협하고 있냐 하는 거는 참 이거 아이러니하게도 냉전이 종식되기 몇 년 전인 1987년에 미국하고 소련하고 중거리 미사일 폐기 협정을 맺었습니까? 두 나라가 야 이제 우리 중거리 미사일 만들지 말고 이거 파괴해버리자. 여기서 말하는 중거리 미사일이 500km에서 5,000km 사정거리거든요. 이게 딱 요새 중국이 자랑하는 뭐 등펑 17, 등펑 21, 등펑 26 빠르 요런 그 사정거리 미사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나 소비에트나 서로 예견과 맞아 떨어졌어요. 특히 모스크바 입장에서는 이 미국의 중거리의 퍼싱 미사일을 터키나 유럽에 배치해놓으니까 굉장히 안보에 위협을 느끼고, 또 미국도 어차피 뭐 핵미사일 감추러 가고 싶으니까 우리 그러지 않고 악수 짝짝하고, 소련하고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을 거의 뭐 싹 없애버렸는데 요 공백을 차이나가 들어간 거예요. 차이나는 이 중거리 미사일 협정에 가입 안 하고, 그 당시만 해도 차이나는 중거리 미사일을 맹길지 못할 거라고 이제 초강되고 미국하고 소련이 생각한 거죠. 근데 또 얼마 전에 또 재밌는 기사가 났습니다. 내셔널 인터넷이라는 데서 막을 수 있다 이겁니다.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요새 이제 미국의 그 함정 항공모함에는 SM-6 이거 배에서 쏘는 요격 미사일인데, 요 등펑 미사일이 이 날아갈 때 딱 최적 요격하는 시점이 이게 뜰라고 막 그럴 때 속도가 올라가기 전에 첫 번째 요격 좋은 기회고, 두 번째 얘가 이렇게 팍 날아가다도 활강할 때 속도가 줄어듭니다. 그 마지막 할 때 두 가지 그 어떤 옵티멀한 시점에 요격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항모 전단에는요, 항공모함 얘 혼자 딸랑딸랑 바다에 댕기는 게 아니에요. 저 사진에서 보시 레이건 항모 전단 걸음은 최소한도 4척 이상의 호위 구축함이 있고 아래 잠수함이 있고 보급선이 따라댕기는데, 요 호위 구축함에 미국이 헬리오스라는 레이저 무기를 지금 장착하고 있어요. 헬리오스 레이저 무기는 뭐냐면 이 외신이 난 걸 이렇게 보면 Navy developing powerful laser weapons for frontline surface warship. 그러니까 최전선에, 그러니까 중국과 한판 붙으려고 하는 항공모함이나 호위 구축함에다가 레이저, 아주 파워풀한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레이저 무기 중에서 제일 강력한 게 뭐냐면 헬리오스 레이저 웨폰 시스템입니다. 요거는 헬리오스 레이저 웨폰 시스템은 영어로 말하면은 하이 에너지 레이저 위드 인티그레이티드 옵티컬 데즐러 앤드 서베일런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순히 그 레이저 시스템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뭐 이렇게 날라오는 그 등펑 26 미사일의 추적을 탐지하고 뭐 어떤
이 전투 시스템하고 어떤 그 탐 서베이런스 시스템 인트그레이트 되는 아주 최첨단 시스템인데 동풍 26이 이렇게 확 최고 속도는 마10으로 확 날라오거든요. 근데 좋다. 마10으로 날라와라. 우리 헬리오스 레이저 시스템은 빛의 속도로 레이저로 팍 쏴버린 겁니다. 레이저로 쏴버린 겁니다. 레이저로 쏘면 빵 두뻥 26 터지고 일반 뭐 함포로 쏘면 뭐 함포 장착한 데 생겼는데 이 레이저는 팡팡팡팡 쏘면 되거든요. 등풍이 미사일이 26대가 날아오더라도 레이저로 팍팍팍 이 20개 그냥 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어떤 요격 방어 시스템이죠. 미국의. 그 다음에 또 요새 하면 전자전입니까? 그리고 또 요새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호위 구축함 이 전투함의 EW 어플리케이션은 거의 달고 있답니다. EW 어플리케이션은 뭐의 약자냐면 레이더 앤드 일렉트로닉 워페어. 그러니까 전자, 레이더로 참지하고 전자 장비를 확 상대방을, 그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인데 지금 등풍 26 미사일이 이제 중국이 자랑하는 거는 야, 이게 정확도가 높다 이겁니다. 이 정확도가 높게 날아가고 미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정확도를 높이냐. 중국이 띄운 세틀라이트에서 이 등풍 미사일로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궤적을 이렇게 가이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말하면 등풍 미사일의 약점이죠. 미국이 전자 무기로 그냥 이 중국의 위성에서 등풍 미사일로 쏘는 빔이나 이 전파를 재밍, 전파기로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전파기로 했다면 갑자기 그 중국의 위성에서 내오는 이 전파나 어떤 가이드 어떤 전파 시스템이 없으니까 이 등풍이 갈 길을 잃고 헤매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엘렉트로 마그네틱 레일건인데 이거는 이제 미 해군이 장착하는 획기적인 첨단 무기인데 그냥 쏴버리는 겁니다. 일반 화약이나 포탄이 나가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그 이 등풍 26일 캐리어 킬러에 대한 엔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이렇게 맹글고 있는데 자 그러면 과연 막을 수 있느냐. 그걸 누가 알아요? 중국은 뭐 이 등풍 26이나 뭐 등풍 17 이게 극초음속 미사일이 미 항공모함을 작살낼 수 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중국이 주장하는 겁니다. 중국이 미국도 지금 소개시킨 여러 가지 그 이 등풍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맹글었는데 아무도 몰라요. 왜 모르냐면 실제 붙어봐야죠. 이 전쟁 이런 게 붙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검증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중국의 등풍 극초음속 미사일을 자랑할 시 러시아가 자랑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킨잘입니다. 이 킨잘에 대해서는 이제 푸틴 대통령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이 킨잘은 절대로 요격당하지 않으라는데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진짜 킨잘이 어이없이 패트로이트 미사일 한 방 맞고 떨어졌어요. 저 킨잘이 떨어진 잔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킨잘 미사일 떨어진 잔해를 이렇게 이 군사 전문가들이 분석해 보니까 이게 서방세가 몰랐던 아킬레스건이 있는 겁니다. 이 중국이 자랑하는 등풍 미사일하고 러시아의 킨잘 미사일이 왜 그러냐면 마시브로 막 높은 빠른 속도로 날다 보니까 미사일의 마찰열이 많아진대요. 마찰열이 많아지면은 요격용 미사일이 찾기가 쉽고 그 다음에 이 등풍 26일이나 뭐 등풍 17 이 미사일이 이 대위권 상층부를 날대요. 상층부를 날 때는 공기가 희박하니까 마십으로 빨리 날아지만 요격을 하려면 쭉 대위권 저고도로 내려오면 여러분 저고도로 내려오면 공기가 많잖아요. 공기가 많으면 마5로 속도가 줄어드는데 요때가 속도가 줄어들 때가 요격하는 타이밍이고 패트로이트 미사일이 요때 요격해서 러시아의 킨잘 미사일을 그냥 떨어뜨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등풍 미사일과 이제 미국의 방어 시스템의 관계를 하려면 전쟁의 역사에서 창과 방패 생각은 됩니다. 이 2010년대 중반에 중국이 등풍 미사일 시리즈를 발표할 때 서방 세계 특히 미국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중국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사각지대를 뚫고 들어와서 이 등풍 미사일을 발전시킨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로 1987년에 소련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중거리 미사일 폐기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 자체도 기술 개발을 안 했고 이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방어 시스템에 대한 연구 개발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당황했죠. 그러니까 막 서둘러서 지금 미국이 아까 말한 레이저 무기 무슨 뭐 전자 무기 이런 거 개발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생각에 창과 방패 이론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떤 날카로운 창인
중국의 등펑 캐리어 킬러에 대응하는 미국의 방어 능력이 저는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요, 뭐 중국이 마음 먹고 뭐 외신은 이런 얘기가 났더라고요. 미국이 어떤 코를 납작하게 맹기를 위해서 또는 남중국해나 대만 해협에서 미국이 어떤 개입할 그 의욕이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일본이 태평양 전쟁 때 진주만을 기습한 식으로 마음 먹고 등펑 미사일이 벌떼같이 들려서 뭐 이 남중국해 인근에서 얼씬거리는 뭐 레이건 항모 전단이나 그 이 루즈벨트 항모 전단을 그냥 침몰시킬 수가 있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뭐 외신에서 그냥 볼펜 잡고 쓰는 일이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차이나가 노리는 것은 이런 등펑 미사일의 어떤 위협 효과. 위협 효과라는 건 뭐냐면 미 함대가 이 남중국해나 대만에 와서 마음대로 활개짓하는 걸 견제하는 그런 역할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시는 모든 일 만사 형통하십시오.